자, 이 그림의 제목은 세종대왕. 세종대왕을 그렸어요. 근데 세종대왕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달랐어. 저는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 마음을 느끼거든요. 그러면 사실은 만물은 현재 이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존재하면은 시공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분이 오는 거예요. 그분은 누구냐면 세종대왕의 그 마음이 느껴지죠. 그 영이 오는데 세종대왕은 왕으로 생각했는데 마음으로 느껴본 세종대왕은 예술가예요.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어.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업적이 많은 게 그 예술가의 영혼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써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창조적인 일을 많이 했던 거야. 르네상스 시대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가 사실은 의학, 과학, 예술 이런 걸 다 했잖아요. 그죠? 미술, 뭐, 노, 음악 이런 거를 통합해서 하는 예술가였듯이 그 종합 예술가였던 거야, 마음에서는. 예술인이고 또 이게 굉장히 로맨틱한 남자네요, 이분이. 그래서 저는 원래 왕을 별로 안 좋아해요. 왕의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나는 왕이다 이렇게 그 어떤 우월감을 쓰고 막 이런 에고가 연상이 되니까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마르실 디상을 그리면서 너무 멋있고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이야기랑 살아있으면 참 차를 한잔 마시면 좋은데 하고 영혼으로 데이트를 했죠. 딱 느껴보니까 너무 천재적인 예술가라 아 그 아기를 만나고 싶다 했는데 이제 1순위가 바뀌고 있어. 1순위가 세종대왕이 살아계시면 한번 차 한번 마시고 얘기를 하면 마르실 디상은 아주 시크하고 자유로운 영혼인데 이렇게 깊이 있는 사랑이 없다면 이분은 참 사랑이 깊어요. 그래서 이분이 후궁이 많고 이런 건 나는 정력가라고 단순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인을 되게 사랑했던 여자도 한 인간으로 돼야지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더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런 애민 정신이 강한 국민도 사랑, 백성도 사랑하고 여인도 사랑하고 예술도 사랑하고 과학도 문화도 그런 걸 다 사랑하는 그 가장 뛰어난 이 예술인 이 한글 창조도 한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.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참 매력적인 남자라는 거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꽃피운 그래서 바탕을 이렇게 칠했고 그리고 또 힘이 있잖아요. 그걸 창조했을 때는 힘이 있는 거죠. 힘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건 그 영혼이 너무 빛나고 아름다워 아름다움을 좋아해서 이렇게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표현해주고 특별히 제 사인도 HR이 아니라 예의가 있지. 리얼로 한글로 표현을 했어요. 해라. 그래서 이거를 이 그림을 우리 세종대왕과 우리의 그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만든 우리 조상님들께 바치는 의미로 그렸습니다. 세종대왕님.